장신구 효과도 미쳐 돌아가고 얘도 미쳐 돌아가요. 1. 죽을 것이다 아마. 아, 방어를 깎이는 거 안 되겠다. 방어를 깎이는 너무 힘들다. 망했으니까 망한 김에 이 친구로 갑시다. 이 친구 뭐지? 이거 스킨 해금 조건이 뭐였더라? 마검사로 라슬리 클리어. 어 맞아요 맞아요. 그렇게 써져 있네요. 일단 인내 20 찍고 다음 인내 20에 이거 일단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하나 찍읍시다. 이거 신속 10 괜찮네요. 8인? 나머지 싹 위력에 아이템 부캐다. 마이더스의 반지 있으면은 한번 효과 좀 보고 싶네요. 세트 아이템 일단 뭐지? 하드 일단 다 하고 일단 해보려고요. 지금은 기회가 없습니다. 방 더럽게 생겼네. 아 미친. 아 함정 왜 이렇게 더럽게 돼있냐. 칼이 요 조금 길어서 다행이지. 인내랑 효과가 참 잘 맞아요. 어차피 피가 적은데 피 낮으면은 28까지 올려주는 거. 아무튼 한 방에 죽지만 않은 존재. 네네. 되게 괜찮더라고요. 오 아. 애들 꺼낼 거지. 애들 꺼낼 거지. 두명 꺼내네. 오! 뭐냐? 너 왜 갑자기 빡쳐서 그러냐? 얘 같은 거 조심해야 돼. 얘 딜이 너무 높아가지고 얘네들 죽더라고요. 딜이 원체 높아야 말이지. 한 방에 저세상이야. 망기에 싼 거 최대 체력 응할까요? 최대 체력 응할까요? 방어력이랑 강인함만 최대한 올리면은 확실히 피 40 해야도 이제 한 방에 안 타니까 괜찮더라고요. 되게 귀엽게 때린다. 네, 진짜. 아 근데 뭐 하든 애매하네. 아 적용 안 되는 거? 쓰레기? 이거? 일단 와봐. 강화, 뭐 강화 뭐 어디로 가냐. 오! 나쁘지 않다. 공격 범위가 좀 작았는데 일단 늘려봅시다. 뭐 안 됨,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거 하면 되니까. 완전 없으면은 좀 그렇죠. 생각해보니까 이거 애초에 이거 이름이 광기템이구나. 이번엔 광기템 뭐일까 모르겠네. 모이면 좋겠는데. 아 근데 이거 나중에 중간 보스 어떻게 잡지? 이 뽀짝한 칼로 중간 보스 어떻게 잡지? 일단 중보. 하, 내가 너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. 그거 좀 때리긴 하는데. 됐다. 와 되게 잡긴 잡았네. 오? 갓게다. 이게 뜬다고? 어째서? 이게 뜨네. 이거 미워도 필요 없잖아. 그렇다. 원거리템 좋은 거 구해야 된다. 그건 확실해졌네요. 원거리템 좋은 거 구해야 되는 거. 진짜 깜찍하게 딜한다. 세긴 한데 진짜 모션 왜 이렇게 깜찍한다. 아 됐다. 아 잠깐만 이걸 왜 바꿔? 왜 니브레임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? 으아 됐다. 아 내 손가락. 야, 꽁 누르고 있으면 안 나가죠. 근접은 꽁 누르고 있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. 없을 건데. 아 꽁 누르고 있어 나가네 이런 씨. 일단 이거 하고 또 강화를 합시다. 일단 저건 딱히 필요 없으니까. 방광 레이피어도 나쁘진 않나. 근데 일단 방어력이 애초에 지금 방어력을 지금 높이는 게 목적이니까 이것도 뜰까요? 나쁘진 않을 거예요. 아이씨, 나가. 공속 조건 없음. 이거 공속? 여기에 공속을? 아 근데 지금 가진 거 이거밖에 없잖아. 일단 너 믿을게 이거밖에 없어서 일단 강화를 합니다.
눈색이. 헤헤, 못 때리겠지. 번거리기가 있었던 덮여냈을 건데. 헤헤, 못 때리겠지. 물론 네가 도끼를 던진다는 걸 잘 알고 있다. 진짜 분색이잖아. 진짜 분색인데 거의 이게 날아다니는데 의미가 없어. 그냥 함정을 안 받는다 정도. 그나마 위안이라면, 위안이라면 함정을 안 받는다는 정도. 아, 이걸 맞네. 이제 생각 꽤 나오네. 아, 웃겨 죽겠네 진짜. 어, 떴다. 이제 인도자 봅시다. 무기 충전 속도 100%. 아, 이거 충전형이네 애초에. 근데 이 정도면은 뭐 그냥 쓸 수 있겠다. 그닥인 것 같은데. 좀 더 좋은 원거리를 구합시다. 얘는 최소한 닿으면 분해라도 해야지. 최소한 애가 닿으면 분해라도 할 수 있지. 이거는 중보다 중독이네. 중보가 중독. 아, 한 손대. 양손 패턴 좀 써봐. 어디서 나오는지 보이니까 더 웃기네. 야, 너 어디서 나오는지 보여. 오! 농간이다. 보충 금 빼고 용암에 안 빠진다는 소리가 있던데. 그런가? 보충 쿠키 갈고 할 거면은 계획이 많네. 오! 미친! 뭐냐 이거. 뭐냐 이 최강의 반, 이거 최강의 방템은. 방어력 21에 회피 7? 미쳤는데? 92야? 이야, 최강의 방템을 우연치 않게 손에 넣었습니다. 체력 회복하고 갔나? 기억이 안 나네. 어떻게 되겠어? 얘는 어떻게든 할 수 있어. 이 친구는 어떻게든 돼. 가지기! 아, 역 패턴 싫어요. 역 패턴 싫어요. 나는 벽 패턴이 싫어요. 나와. 다져줄 테니까 나와. 물총이다. 필요 없고. 그러면 또 강화해야겠네요. 방관 20. 당장 껴. 당장 껴. 강화가 점점 미쳐 날뛰고 있는데. 내려갑니다. 날개 빼면 좀 빠르려나요? 저 손이 위에 있으면 방어력이 꽤 높으니까 밑에 내려올 때 방어력이 약하고. 해봅시다. 야, 지금 방어가 높아가지고 저 짤딜은 딜이 안 들어와요. 짤딜은 그냥 딜이 안 들어와. 그냥 튕겨나가네. 야, 아까랑 여기에서 너무 쉽잖아. 아, 너무 쉬운데? 미쳤는데? 일단 이쪽 손 먼저, 이쪽 손이 발사하는 거니까. 됐다. 날개만 있으면 참 쉬워지는 보스. 뭘까요?
강철나에게는 좀 그렇고 그러면 또 이거겠지. 데시에스 늘립시다. 데시에스 추가. 데시에스 2회, 2회에요 그리고 갑판대 기구 사고 방관 20. 아, 굳이 방관 껴야 될까요? 어차피 방관 여기 달려있는데. 아, 미쳤네. 지금 생각해봐도 미쳤네. 저거 템자리 거딜. 와 떴다. 맨 밑에 거 빼고 나머지 위에 거. 아저씨 꼭 그런 거 들고 오셔야 돼요. 늙어 죽으려고 작정했구만. 아 맞네. 아 맞네. 나 피가 안 까이는구나. 미안해요 할아버지.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. 생각해봐요. 부메랑 아니면 내가 샀을 거라니까. 그럼 죽지도 않았겠지. 저거는 부메랑을 가져온 저 할아버지 자연사를 택한 겁니다. 미안해요. 미안해요. 개소리예요. 아 썬더버드 재밌게 놀았지. 이거 왠지 느낌상 엔드로 이거까지 갈 것 같은데 착각인가? 엔드로 왜 이거까지 갈 것 같지? 아니야 분명히 좋은 원거리가 쓸 거야. 난 그렇게 믿어. 이거 일회용은 아니죠? 이거 쿨 있겠지? 쿨 있든 일회용이든 나겠지? 일단 사고 일회용이에요? 아 근데 확실히 효과 보면 일회용인 것 같긴 해. 방어력은 나쁘지 않네. 아 이거랑 빠졌구나. 왜 미쳐가지고 이거랑 뺐냐. 어쩐지 이상하죠. 이거랑 빼야지. 다음 스테이지에도 할 수는 있을걸요? 아마도? 몰라 상점 빨리 발견하면 되겠죠? 상점은 빨리 나가주겠지. 난 그렇게 있어. 슬라임. 상점 마지막에 나오면은 뭐 13.5층 못 가는 거죠 뭐. 그거 말고 더 있겠나요? 뭔, 왜 다 이 모양이야? 왜? 왜 죄다 이 모양이야? 또 가져가고 싶진 않지만. 나오겠다. 어딨니? 상점아. 아니야, 이 넓은 맵에 상점을 늦게 찾을 리가 없어. 그거 한 방. 오! 오, 됐어. 할 수 있어. 됐다. 13.5층 갈 수 있다. 다행이다. 요르가문드 나쁘지는 않은데 얘랑 바꾸기엔 좀 그렇죠? 뭐가 떠야 내 마음에 들라나. 저는 상금 사냥. 근데 이거 이미 오버스펙이어가지고 바꿔서 내 마음에 들라지 모르겠다. 이 우수한 공속으로 모두 다 쥐어패고 있으니까. 안녕 리구나. 와 잠깐만 현충이다. 최대체로 5만 빼면 이게 더 낫잖아.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강인함 4니까 이게 더 나을 거예요. 진짜 야 장신구는 진짜 세팅 미쳤다. 할만해. 또 모루야. 또루야. 넣어봐. 방어력 있네. 너야 강화시켜. 진행시켜. 이거 뭐였지? 3만 골드를 바치고 악세사리 속에서 얻으세요. 3만 골드가 안 되는데? 죽어도 안 돼요. 죽어도 안 돼. 보스 잡고 저기 돌아가면 모를까. 일단은 보스 가기 전에 아저씨의 치료는 이 친구의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. 라슬리 대 라슬리. 라슬리 야 너만 피해보 가냐? 나도 피해보 판다. 나 지금 괴짜 의사 저거까지 받아왔어 심지어.
이게 뭐야. 야 일어나 당장.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아 물베리네 진짜. 새 코스 매제. 이제 다 얻었다. 다음. 버프. 음식. 공속 크리티컬. 어 공속 공속 받읍시다 그냥. 리브나 아 리브나 없었던 것 같은데. 리브나 없었을 거예요. 더 있나? 모르겠네. 나 판도라는 얻었는데. 13층 빨리 저갑시다. 점프하는 거서 점프해서 가는 것보다 빠르긴 한데 어쨌든 길어 저기. 날개 너프 당한 거예요? 아 이속 마이너스.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가 이제 원거리 애들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데미지가 안 들어와. 아니 데미지가 안 들어와. 해피요? 해피 지금 49요. 네 49. 해피 49에 강인함 4. 방어력은 지금 100을 넘겼고 다시 펀이 절반 정도 해피한다고요? 아 그렇네. 뒷면 저 강아지 시원하게 패니까 신기한. 날개가 좋긴 좋아요. 뭐 가져갈 수도 없고 하니까 또 모르야. 아니 얘네 싹 다 강화됐다고 미쳐가지고. 아니 너 안 됐구나. 너 왜 강화 안 됐냐. 방관 멋지다. 베이지 반지에 방관이 또 붙었습니다. 여기 방관 20에 방어력 3. 방관 10 방어력 5 방어력 5. 미쳤네요. 이 라슬리는 탱커입니다. 체력은 42지만 저 솔템이다. 엥? 뭐냐? 왜요? 리브나 코스튬이 나온다고요? 어떡해요? 마을에 가져가면 리브나를 준다고요? 마을에 못 가져가는데? 마을에 못 가져가는데 이거? 범위는 괜찮긴 한데 역시 강화된 풀강인 이거를 이길 순 없는 것 같다. 이걸로 엔드까지 갑시다. 어쩔 수 없어요. 좋았어. 이 친구한테 얼마나 잘 때리는지 볼까. 기절 왔구나. 로엘린 아 근데 아프다 얘. 냉감 맞았는데 너무 갑시다. 이 친구를 너무 날먹으로 지금 여러 번 깨가지고 패턴을 잘 모르긴 해요. 일단 잘 피하면서 하겠습니다. 노력은 해볼게요. 노력은 이 친구를 날먹으로 계속. 최대한 아껴야죠 내가. 아 근데 마지막 보스 어떻게 되겠나? 생각해보면 마지막 보스 어떻게 될 것 같은데. 아니, 목숨도 하나도 안 빠지긴 했어요 확실히. 으차 먹고 버프 공속. 한무 공속 간다. 얼마나 빠르지 나도 모르겠다. 아저씨 제가 왔어요. 아 생각보다 딜이 잘 안 박히네요. 잡았고 생각보단 안 박혀. 근데 뭐 이 템 가지고는 잘 박히는 수준이긴 하겠지? 아 야 지 또 어쩌다 발차기 아저씨가 됐냐고요? 아니 저 아저씨 하는 것 중에 발차기가 제일 아파. 내 기억상 그래. 막보 하러 갑시다. 날개도 있고 장신구도 장신구 효과도 미쳐 돌아가고
얘도 미쳐 돌아가요. 심지어 부활도 두 번 있어. 어떻게든 해보자고. 에레차. 됐다. 일단 1패 됐고. 한 방에 죽지만 않으면 28까지는 체력이 차긴 해. 피 딸 피일 때 좀 도망 다녀야 된다는 거죠. 어디 갔니? 잠깐 도망 좀 갑시다. 와 미친. 야 저 도망가기 왜 이렇게 힘드냐? 나 빨리 3패 됐다. 인내 무적. 아 인내 무적. 인내 무적도 터졌고 진짜 목숨 하나지. 해봅시다. 아이씨 너무 빨라. 어디야? 아 딜 겁나 높은데. 어디야? 어디 아직 안 나왔지? 회피 나이스. 깨야 돼. 됐다. 씨 어떻게 목숨에 인내에다가 진짜 어떻게 됐겠다. 아 이래야 겨우 깨네. 패턴이 살짝 보이긴 했어 근데. 아 드디어 깨봤습니다. 드디어 하드 4까지 와가지고 이 친구 깼어요. 이거 먹으면 되나? 뭐야? 살아있는 거네? 잔해를 직접 여기서 볼 줄 몰랐네. 저쩌구. 탐험 성공. 무기가 초근접이라서. 아 근데 어쩔 수 없긴 해요.